자치단체마다 앞다퉈 공공시설물 건축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활용 방안은 뒷전입니다. 강진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지은 관광 위락단지가 수년째 방치되면서 민원까지 낳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내 표지판 하나 없는 사초 위락단지. 주차장과 족구장 잔디밭에는 그물과 농기계가 널려 있고 삐쩍 마른 나무들이 듬성듬성 남아 있습니다. 농쿨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야 할 목재 아치 터널은 앙상한 뼈대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폐허를 방복해야 할 정도로 무성했던 잡초들은 민원이 잇따르면서 강진군이 며칠 전에야 배어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됐지. 주민도 관광객도 거의 찾지 않는 사철이 위락단지에는 썰렁함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준공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이 단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당초 편익시설과 더불어 수산물 판매장과 펜션 등을 유치해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어촌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민간 투자 계획은 막연한 기대에 그쳤고 20억짜리 시설은 공원으로도 쓰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강진군은 관광 자원화에 나서겠다는 언론적인 답변만 수년째 되풀이할 뿐 달리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수요가 증대되다 보면은 그 마을 어촌 개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사업성 접근이 된다면은 그때 가서나마 펜션이랄까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장이랄까. 아니하고 잘못된 행정 때문에 수십억 원의 세금이 사라졌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짓고 나면 그만 퍼주기식 선심성 사업이 판을 치는 민선 자치 시대의 어두운 그늘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